식사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죽만 드시고 계시는데 그 기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다행히 아래 임플란트는 빨리 붙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 거죠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구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그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한번 아래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 이제 쭉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제가 찾아보시게 다시 여기 링크도 올려드릴게요. 어쨌든 임플란트가 기존에 4개가 있었는데 요 임플란트 다 치아 뺄 거지만 빼기 전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보철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같은 환자분 좀 진행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원래 기존에 있던 거 요거는 살리고 예, 나머지는 빼고 그러니까 새로 심은 거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여섯 개를 새로 심은 거죠. 아래 같은 경우에 여기랑 여기는 빼버리고 제가 이제 가운데 여섯 개를 한 거고 맨 끝에 양 사이드 두 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거는 뼈가 많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얘기해서 아까우니까 이것도 살려서 쓰자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환자분이 아래 한번 하시고 한꺼번에 아래는 했지만 위에는 좀 나눠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좌우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이것도 나중에 뽑았습니다. 이제 아래하고 한 뭐 1, 2주 있다가 이쪽하고 또 1, 2주 있다 이쪽하고 해가지고 얼추 위에가 끝나고 이제 보통 제가 그 발치즉시 케이스는 2주 후에 실밥을 뽑는데 실밥을 뽑을 때쯤 되니까 아래는 벌써 임플란트를 한 지가 한 달이 살짝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치아 하나만 저희가 힐링이라고 하는데 요걸 달지 못하고 뼈를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덮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. 위에는 임시틀니를 만들고 아래는 임시치아 기존의 임플란트 테스트를 해봤더니 임플란트 다섯 개 모두 아주 단단하게 한 달 만에 고정이 잘 됐죠. 뼈 상태에 따라 다 다른데 이분은 다행히 하악에 턱뼈가 튼튼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단단하게 고정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해가지고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아래는 이제 고정식으로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위에는 틀니를 이제 해가지고 일단 식사라도 그러니까 전체 일을 수술하고 이 다 뽑고 지금은 계속 식사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죽만 드시고 계시는데 그 기간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다행히 아래 임플란트는 빨리 붙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 거죠. 틀니는 제가 항상 말 전체 틀니는 아직 디지털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본을 떠가지고 이제 틀니를 만들고 그러니까 위에는 임플란트 다 했고 실밥 뽑는 날 본을 뜬 거죠. 본을 떠가지고 틀니 제작으로 들어가고 아래는 스캔을 하는 거예요.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스캔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케이스가 좀 크고 특히 VD가 사라지는 케이스, VD가 없거나 사라지는 케이스는 반드시 초진 데이터를 잘 보관해 놓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.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시지만 이제 저희가 말한 이 교합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정하게 씹히는 거는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벌려서 틀니도 만들고 임시치아를 만들면 크게 오차 없이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크게 오차 없이 임시치아와 임시틀니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그걸로 한 3개월 정도 쓰시면서 적응이 되시면 또 그걸 이용해서 최종 치아와 최종 틀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은 이제 틀니는 아니라 다 최종 치아로 만들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이 데이터를 제가 보면은요 초진 데이터지만 상악은 입천장을 다 스캔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다 변형돼도 이 입천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입천장부터 다시 스캔을 하면 네, 똑같이 복원할 수가 있어요. 상악은 그래서 반드시 입천장을 많이 스캔을 해놓으셔야 돼요.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분도 이 맨 뒤에 이 임플란트에는 이제 이 임플란트는 제가 이 엑스레이만은 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환자분이 왜 임플란트를 해놓고 안 하는지 치과가 없어져가지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가 찾아내서 이 임플란트 회사에 맞는 그 위에 쇠, 기둥, 저희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가지고
그걸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잇몸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빼가지고 스캔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밖에서 스캔하고 그 다음에 꽂아가지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직 한 2, 3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나머지에다만 다 스캔바디를 연결을 해가지고 스캔을 한 거죠. 제가 아까 이 바깥에서 스캔을 한 다음에 양쪽에 꽂아놓고 여기 3번 자리는 잇몸 속으로 넣어놓고 뼈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는 뼈이식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위치만 제가 찾은 거죠. 요거는 이제 스캔바디를 쭉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쭈루룩 스캔을 합니다. 그러면 아까 초진에서 했던 거랑 이거랑 중간중간에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병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죠. 초진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러니까 최대한 불필요한 부위도 다 스캔을 해놓는 거예요. 이렇게 무치약 케이스는 100% 똑같진 않지만 얼추는 맞출 수가 있죠. 그러면 완전히 엉뚱하게 임시치아를 만들거나 교합이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. 이제 이거를 병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거는 본도 떠야죠. 틀니는 본을 떠서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은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는 완전 틀니는 좀 불안정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네, 여기 어금니도 제가 왜 놔뒀냐면 이거 일부러 안 뺀 이유는 이 상태에서 스캔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쭉 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 스캔만 하고 빼버렸죠. 그래서 다음 넥스트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데이터 보내고 저는 본 뜬 거 보내면 이제 기공소에서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을 해가지고 틀니와 아래는 임시치아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좀 케이스가 어쨌든 무치약이니까 아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 하나 나머지 이렇게가 하나 해서 투피스로 두 조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죠. 괜찮죠.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식사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아래는 임시치아 좀 약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위에도 틀리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네, 딱 모양으로 네, 만들고 위에도 이제 틀니를 만들었죠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이 환자분 제일 처음에 아래 수술할 때 기존에 빼기 전에 치아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술했던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 치아와 임시 틀니까지 진행된 상황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.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살 속에 묻어놨던 임플란트 이제 2차 수술하고 그거 연결하고 위아래 최종적으로 또 어떻게 임시치아 만들었고 최종 치아까지 만들었는지는 다 마무리되면 그때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